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그대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시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시키리.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시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그분의 영원,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있는 예수 이름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감동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은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이라는 그 강대국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에게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신의 그 사명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죄에 빠져서 살았죠. 결과적으로 이제 힘의 근원이었던 머리털이 잘리고 또 원수들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노리개거리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멸망이라는 대가죠. 오늘 본문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놓고 얼마나 신이 났는지 보여줍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참 비참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 포로가 되어서 갖가지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때리고 또 발길질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고문을 당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겪었을 거예요. 때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철저히 무너져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놀이개가 되어 있는 이 절망적인 이 비참한 모습의 삼손을 보십시오. 이런 삼손에게 어떤 사람이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삼손은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삼손은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 삼손은 무언가 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이 삼손에게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삼손에게 아무런 소망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삼손은 지금 완전히 처절하게 무너진 상태입니다. 아무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이 암담하고 이 절망적인 이 때에 정말 우리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하는 말씀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말씀은요, 단순하게 머리카락을 자르면 다시 자란다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진 삼손과 같은 소망 없는 자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눈이 뽑히고 또 노예가 된 후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를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깊은 구렁텅이에 빠진 삼손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땅을 치면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며 지금까지 살아온 그 잘못된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거예요. 그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그는 비로소 정말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삼손은 그때에야 비로소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죄에는요 대가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회개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버리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나아오는 것입니다. 또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죄를 범한 사람을 몇 번까지 용서해줘야 합니까? 일곱 번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한테 칭찬받을 것을 예상하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저는요 일곱 번까지 누구를 용서해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용서해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일곱 번씩 일흔 번까지라도 용서해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에서 일곱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씩 일흔 번 용서하라는 말씀은요, 490번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몇 번이든지 용서하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삼손을 영웅으로 추앙하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무도 없어요. 다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한 분이 계시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눈을 뽑았습니다. 삼손의 손발을 묶었습니다. 삼손의 목에 칼을 채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머리에 머리털이 자라는 것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신실하지 않음과 우리의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그동안 기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믿으면서 살 수 있었기 때문이죠. 삼손은 힘이 있고 똑똑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줄 몰랐고 기도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무런 것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연약함,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아는 그 순간부터 이제 삼손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삼손은 이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 한 줄의 기도에 정말 얼마나 그 많은 눈물이 있겠습니까? 이 한 줄의 기도에 얼마나 많은 탄식이 있을까요? 이 한 줄의 기도에 얼마나 많은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 외침의 기도를 드린 후에 지금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 모든 지도자들,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블레셋의 신전을 버틴 기둥을 있는 힘을 다해서 삼손이 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자기를 인도하는 그 소년의 손을 의지해서 그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그 기둥으로 가서 그 기둥을 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몸을 굽히면서 그 기둥을 미는 것입니다.
그 수천 명이나 모인 곳을 지탱할 수 있는 그 거대한 기둥을 삼손이 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자신의 팔에 예전에 없었던 그 힘이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둥이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그 기둥, 자신의 팔에 힘이 들어가고 그 기둥이 조금씩 조금씩 움직일 때 삼손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 감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아,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내 곁에 계셨구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계셨구나. 아마 삼손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마 쓰러져 갔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30절은요, 삼손이 죽일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삼손은요, 죽으면서까지 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그 기도에 응답하셨죠. 그래서 그 삼손의 마지막을 정말 승리로 장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서 11장, 우리의 믿음의 영웅들이 있는 그 장을 보면요, 자랑스럽게 삼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거룩, 이 거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과도 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정말 죄는 가벼워 보이지만 조금씩 조금씩 나를 파멸로 이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완전히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망이 보이는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자비의 손길을 펼치셔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완전히 실패했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절망의 완전한 구렁텅이에 빠졌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요, 여러분, 우리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좋은 길이 있죠. 그것은요,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오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이라는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을 때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회복시키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못 박히시던 그 밤, 누구보다도 베드로를 원하셨던 그 밤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 베드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토록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을 내가 살기 위해서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베드로라면 그 자괴심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내가 정말 인간이 맞나? 내가 그토록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예수님을 내가 세 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할 정도로 내가 정말 사람이 맞는가? 얼마나 자존감이 무너졌겠습니까? 그 삶이 얼마나 휘청거렸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베드로에게요 예수님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너 왜 나한테 그랬니?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니? 한마디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 물어보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를 회복시켜주기 위하셔서. 베드로가 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아 그렇지,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자기가 고백하면서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물어보셨죠. 예수님의 관심은 단 하나, 베드로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단 하나,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오래 믿었으면서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니?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외국으로 가가지고 다 탕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정도까지 무너지는가 하면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도 구걸했는데 그것도 먹지 못할 정도로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요, 정말 잘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죽느니 그냥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종놈으로 여겨주십시오. 이렇게라도 해서 그냥 가야 되겠다.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괘씸한 놈. 오기만 하면 내가 그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리겠다.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잊어버렸어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집에 가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한참이나 가야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보고 달려오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거짓골을 해서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내가 정말 냄새가 나고 제정신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피하고 더러워서 막 모두 피하는데, 그런 나를 알아보고 달려와서 안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한참이나 먼데 그게 누구예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언제 올지 몰랐어요. 그런데 맨날마다 기다렸던 거예요. 내 아들이 혹시나 오늘 돌아오지 않을까, 혹시나 오늘 돌아오지 않을까, 내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을 그때에도, 아버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을 그때에도 혹시라도 오늘 돌아오지 않을까, 먼 곳에까지 나와서 오늘이면 혹시 돌아올까 하고 기다린 사람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그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대신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내어주실 수 있어요? 어떤 누군가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그토록이나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하실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우리를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토록이나 회복시키시기 원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지혜에 있습니까? 나의 힘에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하는 것, 그런 것에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나의 소망, 우리의 소망은요,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말 잘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얼마나 무너졌다 상관없이, 내가 지금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처참하게 실패했는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용서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삼손의 그 이야기를 생각하며 다시 자라는 그 머리털,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추악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끝나지 않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정말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우리 삼손의 심정을 가지고 이 시간 한번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고백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계신 주께서,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안에 내 죄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진정한 도움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나의 힘을 믿고 살아왔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밖에 나를 도우실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이 외면하시면 나는 소망이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보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직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그런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봤던 모든 것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소망은, 나의 삶의 생명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일생을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전심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나의 삶에 돌이켜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찾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회개의 역사,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언제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넘어지고 하나님 부서지고 처참하게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회복에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시간 찾아가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손을 내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손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이 넘쳐오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의지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때에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큰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온 마음 다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